자, 이것은 말린 옥수수입니다. 건조기에 바싹 말린 우리 집에서 키운 말린 옥수수. 그리고 여기는 냄비. 엄마, 우리 이거 한 불을 켜고. 엄마, 우리 며칠 며칠이래? 7월 24일. 냄비가 아직 물기가 있기 때문에 마를 때까지 7월 24일 하겠습니다. 7월 24일 오후 3시 44분 네, 지금 옥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과연 7월 23일 4일 2020년 7월 24일 3시 44분에 하고 물이 말라서 수증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바짝 마른 다음에 기름을 둘러서 더 예열을 한 다음에 제리뽑아 먹으면서 기다릴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는 이거 하고 있을게. 물이 줄어들고 있고. 난 아이스크림 소금을 먹어야 돼. 부러지지 않을까? 얼어가지고 꽉 닫아 냉장고. 과연 아, 내가 알기로는 이게 팝콘용 옥수수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옥수수가 이게 팝콘이 될지 안 될지. 내가 넣을래. 간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물은 다 말랐고요. 이제 기름을 부어주겠습니다. 콸콸콸콸콸콸콸. 뜨거우니까 기름이 물처럼 잘 되고 있네요. 기름이 뜨거워야 돼. 네, 지금 시간은 물처럼. 오, 물처럼. 41분입니다. 좋아.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시간은? 어, 과연 될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과연? 오! 뚜껑 닫아보겠습니다. 튀기는 거 보니 팝콘이 될 수 있나 봐. 어, 팍 소리가 난 것 같은데? 튀기는 거 보니 팝콘 없으신가 봐. 튀기는 거 보니 팝콘 없으신 것 같아. 아, 이 뚜껑에 물이 좀 있었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네? 냄새는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자, 갈색 옥수수가 되고 있어요. 오! 갈색, 갈색. 이거 먹으면 맛있을 텐데. 이거 맛있게 먹는 거니까, 엄마? 한번 먹을까요? 과연. 다시. 맛보다. 오! 엄청 달콤한 냄새가 나고. 야, 이거 무슨 맛일까? 팝콘은 안 된 걸로. 팝콘은 안 됐습니다. 아우, 아쉬워요. 다른 팝콘용 옥수수 그냥 집에 사놓은 거 그런 걸로 해야겠어. 그럼 여기서 안녕. 기다려봐. 기다렸다 탈 것 같아. 1분 더 되면 그거 까매지는데. 그냥 안녕 해야 돼. 안녕.